디저트 같은 건데요. 네. 봐봐봐. 케이크 같은 건데 단 거예요. 단 거 괜찮아요? 네네. 아, 드셔보세요. 맛있죠? 네. 네. 진짜 맛있네요. 우리의 신곡 나왔어요, 신곡. 네네. 네. 다음에 저희 콘서트 있으면 혹시 오늘 볼 수 있어요? 네네, 가야죠. 네. 또 까먹는 거 아니에요? 제 이름. 아니. 형처럼. 형, 얼마 전에 제 이름 까먹었어요. 그 방송 같이 6개월 했는데 예전에. 어머. 제 이름 까먹었어요. 장담인데 다음에 100% 까먹어요. 핸드폰에서 쓰세요. 알았어. 얘기 좀 해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바탕화면 해주세요. 알았어. 너 왜 울려고 내가 찍어놓은 거야? 잭슨. 제가 사실 예전에 홍콩 대표 펜싱 선수였어요. 어, 그래요? 네. 오,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제가 런던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왜 펜싱을 하나? 제 아버지가 그 아시아 게임 금메달리스트 펜싱 선수예요. 제 아버지. 아빠가? 네. 어머나. 근데 네가 그 어떻게 저기, 해서 네. 한국으로 오게 됐어? 제가 그 학교에서 농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JYP 캐스팅 팀이 와서 그냥 JYP 박진영 씨라고. 네, 아, 네. 박진영 씨. 네. 비닐 바지. 어, 네, 알아요. 박진영 씨. JYP 사는 집. 네, 네. 그래서 오디션 한번 봐. 제가 통화했어요. 아~ 근데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아빠 그때는 또 부모님 입장은 죽어도 못 보내. 그렇지. 먼저 그때 제가 펜싱 좀 잘했었어요. 제가.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펜싱 겁니다. 따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의 나이 또래 세계 랭킹 11등이었어요. 제가. 11위. 11위. 와. 그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들어갔어요. 사실. 어. 근데 결국은 제가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펜싱을 왜 했어? 아버지 펜싱 했어. 아버지 펜싱 하셨다고? 몇 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술 드셨어요? 얘 눈빛 봤어요? 내 표를 얘기해드리고. 나 깜짝 놀랐어.